야, 호박이랑 양파 다 썰었지? 네, 잠시만요. 야, 거기 소금 좀 줘봐. 네. 어, 미포 아파? 여기요. 왜? 왜? 진포 오빠 때문에? 네. 아, 정말 왜 그러시는 거냐, 응? 정말 밤을 꼴딱 새신 것 같은데 어떡하죠, 저러다 쓰러지시면. 원래 이 석고대제라는 게 다 그런 거야. 누님은 왜 남 얘기하듯이 그러세요? 지금 큰형님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. 원래 석고대제라는 게 누가 하나 쓰러질 때까지 하는 거라고 인서가. 아, 진짜 이모는 적당히 좀 하시지. 왜 저러시는 거냐, 어? 아우야, 아이, 미치겠다, 이거, 정말로. 야, 저기 조카. 어, 예, 예, 이모부. 아, 임마. 넌 여기 왜 있어? 아니요, 저기 아직 어머님이 안 나오셔서요. 제가 좀 도와주려고요. 막 그러다가 어머니 부쩍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래, 자식아. 아니, 당분간은 안 나오실 것 같아서요. 야, 저 통박불. 안 나와? 안 나와? 야야야야, 너 나가라, 응? 집안 시끄러운데 더 시끄러워지길 빨리 나가. 아, 미쁘시. 무슨 말이야, 미쁘시. 그나 저거나 왜 저러는지 몰라. 아, 저기 이모부 고정하시고요. 저 이모부는 왜 들어오셨어요? 저기 오늘 아침상은 진부의 방에다 차리라고. 예? 왜요? 아, 그럼 단식 투정하고 있는 엄마에다가 석고 대리하고 있는 아들 옆에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? 밥이 넘어가? 하긴 그러네요. 두 분도 엄청 배고프실 테니까. 지들 배고프면 우리가 왜 상관해? 지들은 지들 신념에 따라서 밥 안 먹는 걸 왜 우리가 신경 써? 우린 순전히 체할까 봐 그래, 체할까 봐. 내가 왜 어젯밤에 진풍이 방에 잠 줄 알아? 저 두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진풍이 방에서 대풍이 꽃게 안고 잤어. 마누라보다 아들이 훨 나? 오기도 안 부르고. 아우, 신경이 났어, 정말. 그래서 조카는 저 진풍이 방에다 아침상 차리고 하나 엄마는 하나님 모시고 진풍이 방으로 와. 나 두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마누라 올라가기 싫은 놈이야, 어? 네. 아이끄러. 예. 아이끄러. 예, 이모부. 저도 상 빨리 차릴게요. 야, 송진풍. 너 다리 안 저리냐? 너 다리 쥐 안 내려? 전기 안 와? 이야, 정말 미치겠다. 나 미치겠어, 정말로. 아니, 약국 문이 닫혀 있어서. 자, 얘들아 가자. 엄마 보러 가야지. 응? 네. 아버지,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? 내가 어떻게 잘 자냐?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자? 아니, 그럼 저처럼 여기서 같이 주무실 거 그랬죠? 나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냐? 아, 또 나 연세 잡지 않고 왜 그 소리 지르고 오세요, 아버지? 그럼
그럼 내가 어떻게 소리를 안 들으냐? 집안에 어른이 있으나 없으나 어?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소리를 안 들으냐? 어? 저기 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. 다른 애들은? 저기 여기는 방도 좀 좁고 큰 상도 없는 관계로 저하고 미풍이하고 하나 엄마는 제 방에서 먹으려고 합니다. 니들도 똑바로 해라. 뭘? 저 고정하시고 식사하시죠. 뭐. 할아버지 요 수저 젓가락. 이제 저기요 저희도 암튼 좌우지간 똑바로 하겠습니다 사돈으로는. 조카 나가라. 미풍씨 이것 좀 먹어보세요. 두부가 단백질이 많아서 수험생들한테 좋대요. 저만 주지 말고요 수희씨도 좀 먹어요. 전 공부 안 하잖아요. 그래도 수혜점 일도 하고 또 하나도 키우잖아요. 그것만도 어딘데요. 그럼 저도 먹을게요. 미풍 씨라도 저 힘든 거 알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요. 아이, 고맙긴요. 우리도 이제 가족인데요. 뭐. 그렇지 않아요? 어휴, 그래요? 야, 이것들이 정말. 야, 너도 뭐하냐? 우리가 뭐요? 우리가 내 이것들을 그냥 아주 살림을 차려라 살림을 차려. 아이 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?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안 하면 어? 집안 난리 나서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이 어린 것들이 이 어른 오시기도 전에 밥숟가락 들고 희덕거리고 있어? 어, 저희는 희덕거리지 않았습니다. 조용히 해라잉. 야 채수이 저 저쪽으로 가. 야 송미풍 넌 저 네. 끝으로 가. 아니 이게 끝이라고 해봤자 상이 워낙 작아서 이게 쫓지가 조용히 해라잉. 세월도 하수상하고 집안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제발 이 속없는 것들끼리 붙어서 히덕거리지 말고 항상 이 자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밥 먹자. 응? 실시 아, 정말 죽 같구만. 할아버지,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? 아, 할아버지, 이건 와. 아니, 여기 아침 일찍 어디 가시는데요? 남이사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냐? 이건 와. 저기 그럼 일찍 들어오세요. 저도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. 예, 할아버지. 어, 대포 죽이려? 할아버지 나가버리셨어요. 나가신 게 저 아주 잘 됐어. 야, 우리도 빨리 나가자. 나도 이게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이거. 엄마는요? 아,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있어. 등짝밖에 못 봤어. 아, 엄마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? 야, 빨리 나가자.